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은 얘입니다. 그죠. 너무 뭐가 없죠. 타스캄. 어, 그렇습니다. 정말 기본 형태로 생긴 깔끔한 컨덴서 마이크. 그죠. 타스캄의 TM80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저가형 그 컨덴서 마이크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 딱 생각나는 거 MXL. 그죠. MXL 2600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뭐 그 로데 뭐 NT1A 이런 것도 사실 뭐 크기는 좀 더 이게 크지만 뭐 디자인은 비슷하고. 그래서 뭐 연상되는 마이크들이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뭐랄까 어떤 뭐 특히 특별한 그런 그 어떤 자기 브랜드만의 고유한 디자인이 있다기보다 그냥 약간 뭐 저가 형태에서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가지만 이제 그 노이만의 그 어떤 헤르티지적인 디자인을 맞아요. 싹 가져와서 갖고 오면서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 다 이렇게 생겼지 뭐. 뭐 그치 뭐. 9만 원입니다. 진짜 싸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결국에는 가성비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했었던 P120 AKG 미친 가성비. 그것도 그죠. 이제 9만 원대였는데 그거랑 이제 같은 가격.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새는 입문자들이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었던 SM58보다 싼 가격의 컨덴서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좋아졌어. 세대가 되었죠. 이게 정말 뭐랄까 옛날에는 그래도 컨덴서가 컨덴서 같으려면 한 30만 원을 줬어야 됐었는데 그리고 일단 없었죠. 없었지. 저렴한 가격군을 찾을 수가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없었고.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작업하기 전에 그 어쨌든 그 돈을 마련했어야 됐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더 좋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 소스를 뭐 어디서 비교해서 어디서 들어봐 그러니까. 모르지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좋다는 거 사는 거고 이러니까 일단 형들이 사라는 거 사야지 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찍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들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맨날 이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 시연을 해드리는데 딱 들어보면은 진짜 너무 다 그 퀄리티가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엔트리급에서도 아 이거 진짜 사운드 별론데 이런 마이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선택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포지션별로 10만 원대 장비들 그죠? 뭐 그리고 딱 20만 원 장비들. 근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옛날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려면 이 정도는 돈을 줬어야 됐었고 어떤 특정 가격의 리밋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저렴한 맞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많아요. 마이크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정말 저렴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했으나 그 당시에는 엔트리급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마이크랑 이 인터페이스랑 체급이 안 맞아서 이상해지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미디를 시작할 거면 어느 정도 좀 돈을 써라 라고 돼서 사실 좀 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지는 그쵸.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된 시대입니다. 진짜 맘만 먹으면은 솔직히 뭐 인터페이스 10만원 10만원짜리에서 꽤 있잖아요. 10만원짜리에다가 마이크 뭐 9만원 뭐 스피커 그냥 그 그것도 뭐 한 주에 뭐 그것도 막 5-6만원짜리 있어요. 그 컴퓨터 스피커 스타일로 나온 거 맞아 맞아 들을만한 그 모델들이 맞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30만원 안짜리 거기다 헤드폰 뭐 하나 사고 적당히 뭐 이런 거 하나 사고 그러면 한 30만원이면 기본 세팅 끝. 옛날에는 뭐 인터페이스 하나 사기에도 버거운 돈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저렴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하여튼 시작하기는 참 좋은 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스캄 타스캄 코리아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타스캄 이렇게 사이트 들어와 보면 이렇게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죠? 인터페이스들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US 뭐 12244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 믹서와 대표적인 그런 악기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품 정보 그리고 마이크로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하는 TM80을 그렇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TM80 살펴볼게요. 네. 프로페셔널 보컬 사운드를 위한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크 패키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야 9만 원인데 뭐 쇼 마운트도 줘. 많이 주네. 네. 잘해 주네. 그렇습니다. 잭도 주고 뭐 이 삼바리도 주네 이거 스탠드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방송할 때 그죠? 올려 놓고 그냥 하라고. 그렇습니다. 야 9만 원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은 구성이네요. 자, 그리고 밑에 스펙 살펴볼게요. 네. 컨덴서 이거 폴라 패턴 이거 뭐 따로 뭐 볼 필요도 없을 네. 만큼 간단하게 생겼죠. 네. 폴라 패턴도 단일 패턴입니다. 이거 단일 패턴 카디오이드 하나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뭐 20에서 2만 다른 컨덴서랑 같고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도 다 대부분 비슷한데 이 신호대 잡음비 이게 조금 좀 낮아요.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저가 형태다 보니까. 네. 다른 뭐 피지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놔도 어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막 그렇게 챙기지는 못하고. 네, 맞습니다.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게는 300g. 그냥 적당한 가벼운. 네. 편이에요. 네. 네. 자, 이게 다죠? 다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또 우리가 9만 원 주고 뭐 쇼마운트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준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선 이미 시작부터 호감이죠. 굉장히 호감이죠. 왜냐하면 어설프게 가격 측정해서 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초심자가 시작할 때 필요한 걸 다 넣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진짜. 왜냐하면 사실 마이크 사고 케이블도 따로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 주니까. 다 주니까. 이거 봐, 이 산발이 얼마나 귀여워. 이거 아, 이제 여러분들 저기 뭐야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서는 쓰시면 되죠. 여기다 끼우면 안 되지. 어디다 끼우는 거지? 끼우는 게 아니겠죠? 아, 이거를 쇼 마운트에다 연결해 갖고 하는 거구나. 왜 그러세요? 나는 또 바로 여기 끼울 수 있는 뭐니까. 제이지 하도 하다 보니까. 제이지 하다 보니까 하도 그런 거 많이 봐서 뭐 있는 줄 알았어 또. 그래서 쇼 마운트 연결해 가지고. 쇼 마운트가 아 이거 그거군요. 네.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아 이거다 이거. 그냥 아 이거. 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잡아주는 네네. 거. 잡아주는 거. 정말 기본. 되게 편해요. 직관적인 그런 네. 형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꽂아서 나사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직계 형태로 찝어주고 돌려주면 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샀을 때 정말 좋은 마이크라고 또 보여져요. 왜냐하면 마이크 쓸데없이 비싸게 안 쓰고 얼마나 좋아. 진짜 딱이다. 그냥 이렇게 여기다 두고 얼굴도 안 가리고. 왜냐하면 이런 스탠드 사는데 돈 들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죠. 컴퓨터 올려놓으면 책상은 맞추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냥 네. 옆에 두고 땡겨가지고 9만 원에 이거 한 방에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외관이랑 다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오늘의 시연곡은 Y2K의 네. 헤어진 후에. 야 이게 진짜 언제적 노래인지. 아니 이게 오늘 사실 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네, 뭐 오늘 제 의상을 보면 뭐 일단은 제품명별로 다르겠지만 같은 날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보실 텐데 오늘 형님이 오시자마자 계속 싱그러지네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내가 부른 것도 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 그거 봤잖아요. 코미디 빅리그 보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이 박힌 거죠. 그 양브라더스가 네, 한 명은 드럼 치고 너무 싱그러지네 싱그러지네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오늘 참 많은 시리즈가 네, 아, 탄생됐죠. 싱그러지네자 토요일에 네, 만나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흥얼거리다가 야 이거 이럴 거면 그냥 이걸로 하자 시연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로 오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Y2K의 헤어진 후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214입니다. 네.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이젠 너의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나를 기억해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좋고요. 나는 이 노래만 들으면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나요. 맞아요. 저 이거 테이프 샀었거든요. 거의 뭐 이때 당시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트리거 같은 그런 노래죠. 밀레니엄 딱 그때 넘어갈 그리고 때. 맨날 힙합만 듣다가 처음으로 아 악기를 치는 게 멋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게 이거군요. 네, 한국 이걸로 시작해서 XFN으로 간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일 또 합동 밴드였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 친구. 네. 얘 이름이 뭐더라? 아, TM80. 네, 그렇습니다. TM80 들어볼게요.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로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괜찮네.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이젠 너의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나를 기억해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그냥? 왜냐면 네. 9만 원이에요. 네. 뭐 9만 원이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물론 여기서 이일사랑 비비면서 뭐 좀 약간 레인지가 좁고 막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긴 한데 9만 원이잖아. 맞아요. 9만 원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네.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론 너의 기분을 치워.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 이제 너의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나를 기억에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아유 뭐 이게 그러니까 되지, 여러분 뭘. 뭐 솔직히 이거 소리 일사랑 비비면 확실히 얇고 좁아요. 평면적이고 좁고 그리고 떠 있잖아요. 소리 그렇죠. 살짝. 네. 근데 이거를 일사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얘는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9만 원짜리라는 거. 그렇습니다. 뭐 그거 하나로 다 용서돼요. 사실. 네. 9만 원에 다 주는 9만 거면. 원에 이 정도 해주면 뭐 충분히 해줬지 됐지. 뭘. 나레이션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214.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번에는 TM80.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나레이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송하기에는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프로세싱이 되지 않은 사운드로 네. 단일 소스를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14.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뭐 진짜 전수해요. 기타는 오히려 막 대단하게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뭐 좀 뭐 진짜 9만 원에 다 용서되는 말인데 얘가 네. 좀 알이 없죠. 코어가 없죠. 네, 약간 그건 좀 맞아요. 그건 있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9만 원입니다. 뭐. 자 이번에는 얘부터 들어볼게요. 네. 보컬.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론 너의 기분을 채울 수는 없니. 이런 그만큼 나로 인해 힘들다면 사과할게. 그죠? 정말 너무나 미안해. 이제 너의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나를 기억에 지워줘.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차이가 뭐. 납니다. 이 정도는 솔직히 이게 지금 가격 차가 214랑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몇 배에다가 이거 다 챙겨주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일일이 따지고 들면은 이건 사실 공정한 리뷰가 안 됩니다. 아, 그 이거는 그리고 뭐랄까 진짜 가성비의 측면에서 그냥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운드가 당연히 214에 못 미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9만 원에 이 정도 소리를 내는 컨덴서 마이크가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세상 좋아졌죠. 아니 뭐 아니 9만 원에 이렇게 야 이건 뭐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자기 돈값 하고도 남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할 일 다 하는 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Y2K 헤어진 후회로 함께 네. TM80 이렇게 잘 모니터 해봤고요. 친구로 지내면 좋겠는 그런 말. 맞습니다. 네, 친구로 지내잔 마지막 말로. 자, 뭔 소리야 이게. 자, 오늘 TM80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그 10만 원 언더의 마이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거 말고 또 AKG의 그 말씀드렸던 게 P120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초심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이크 라인업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뭐 방송 시작하겠다는 친구 아니면 음악 이제 막 시작하겠다는 친구 선물하기에도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타스캠 TM80입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